그러면 이제 낙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하도라고 그랬는데 이번은 낙서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흑백의 점을 찍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서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도서관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낙서는 특히 사이좋게 그 천수와 지수가 이렇게 짝으로 있질 않아요. 그냥 숫자들이 따로따로 배열돼 있고 이 하얀 그 천수는 대각 중심 축에 있고 이 검정색 그 지수 짝수는 대각선 끄트머리 이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 어떻게 합해도 15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방진입니다. 낙서는. 볼까요? 4, 5, 6이니까 4, 5, 6이니까 15가 되죠? 예. 8, 2, 5니까 이렇게 합해도 15가 되죠? 뭐 어떻게 합해도 다 15가 됩니다. 그 자체가 참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그 흐름입니다. 앞에 그 하도는 우리가 상생방향으로 상생방향으로 회전을 했죠. 이거는 상극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기팔계는 이상적이고 좋은 거고 이 낙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이 목이고요. 이 부분이 금, 이 부분이 화, 이 부분이 수, 가운데가 토가 됩니다. 아까 하도랑 순서가 금화가 바뀌었죠. 아까 그 하도에서는 목 다음에 화가 있어 목이 이쪽에 있었고 화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 금화 교역이라고 합니다. 금화가 바뀌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서의 경우는 이 상극 순환이 자 보실까요? 수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상극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수극화 그다음에 화극금 그다음에 금극목 근데 여기서 이제 토를 거쳐야 상극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에서 목으로 왔다가 목극토 토극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낙서도 가운데 오가 있어서 그 어떤 순환을 만들긴 하는데 이건 상극 방향이다. 상극 방향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이제 문왕팔계를 보면 조금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것이 낙서고요. 이것이 문왕팔계입니다. 문왕은 이제 옛날 그 우리가 흔히 하나라를 중국의 그 황하의 첫 나라라고 하죠. 그 하상주라고 하죠. 그래서 문왕은 이제 주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문왕팔계 자체는 상극이고 이 문왕팔계가 상극의 그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세상에 무슨 그렇게 착한 사람만 있고 상생 방향으로 착착 뭐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간 세계는 사바 세계고 상극의 흐름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낙서는 우리 왕검단군의 도움을 받아서 한나라 우왕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왕이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보실까요? 이게 4, 9, 2잖아요. 여기 보세요. 4손, 9리, 2곤입니다. 아까는 5손이었고 3리였고 8곤이었는데 이제 문왕팔계에서는 그 괴 숫자가 달라져요. 그런데 4, 9, 2인데 4, 9, 2 아닙니까? 예, 8, 1, 6, 8간, 1감, 6건이잖아요. 그래서 낙서, 즉 상극의 이 순환이 그대로 적용되는 팔계가 문왕팔계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완벽하게.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하도와 복기팔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치면 10이 됩니다. 4와 6을 합치면 10이 되고 9와 1을 합치면 10이 되죠. 예.
어떻게 합쳐도 이제 10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딱 보면 불안하지요. 예, 이거는 뭐 주역의 여러 가지 그 한자로 뭐 문자가 나와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하늘과 땅이 옆으로 가 있어요. 예, 아까 복기 8기에서는 하늘과 땅이 착 중심을 잡았지 않습니까? 남북방향을 잡고. 근데 이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주역 같은 데서도 자세히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강의는 그냥 쭉 역사를 보여주는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왕팔계는 아까 복기팔계가 이렇게 공간의 배치라면, 공간의 배치했죠? 뭐 이쪽은 바다가 있고, 뭐 이거는 시간의 배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러니까 복기팔계가 공간적 배치를 설명하는 팔계라면 문왕팔계는 그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팔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이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을 만들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기팔계와 문왕팔계를 종합해서 근세 우리나라 김일부 대선사가 정역팔계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7강에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공부하신 그 우주를 종합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 우주로는 이제 천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오복희란 천재가 나타나서 하도와 복희팔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우왕이 낙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나라 문왕이 문왕팔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주론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평생 공부할 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다 공부하셔야 나중에 이제 주역까지 가시게 되고, 더 숙달 되시면 이제 자리 깔고 돈을 버셔도 되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신령과 제자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신령이 백년 명상을 했더니 몸이 찌부듯하구나. 우리 축구나 한 게임 하자. 근데 은하신령은 아직도 쿨 자고 있고, 지구신령은 속으로 아이고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네 독백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명상을 한번 했다 하면 100년씩은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냥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구하기로 해서 전부 축구 유니폼으로 이제 갈아입었습니다. 예, 지구신령이 골키퍼네요. 자, 우주신령이 페널티킥은 몇 광년으로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년 단위로. 진짜 축구는 11m죠. 예, 근데 우주신령들은 아마 거리가 몇 광년에 페널티킥을 차는 축구장에서 축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꼭 우주를 가지고 노는 신들의 얼굴이 서양인일 필요는 없다. 우리 할아버지의 얼굴이면 우리가 더 우주도 친숙해지고 더 다른 더 좋은 영향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3강 태극이 춤추는 동양의 우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강의, 개천으로 열린 우리의 하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